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옛날 오키나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사스마번의 시마즈는 규슈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으로 실패했고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사스마의 무사 비율은 전국 평균 5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무사들을 유지했더라도 다른 곳보다는 조금 과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번의 재정 상태나 생산성 저하가 유독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사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비에도 세키가하라, 기후현 전투에서 죽을 뻔했던 사스마, 현재 가고시마의 시마즈 요시히로는 아들 타다츠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은거에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아들 시마즈 타다츠네는 1609년 3월 4일 독립국이었던 오키나와 당시 류쿠 왕국을 삼천의 병사로 침략을 감행. 4월 1일 항복을 받아냅니다. 무역도 하고 평화롭게 지내던 오키나와를 하루아침에 침략했던 것이죠. 사스마는 오키나와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아마미 오시마에서 나오는 설탕을 오사카에 독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솟는 설탕의 인기에 사스마는 아마미 오시마에 이어서 기카이 지마 도쿠노시마까지 사탕수수 재배지를 늘리게 됩니다. 당시까지 설탕을 만들지 못했던 일본은 오키나와의 설탕과 포르투갈 등에서 수입한 설탕으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스마가 더욱 오키나와의 설탕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8대 번주인 시마즈식의 희대에 와서 끔찍한 재정난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된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스마번은 오로지 사탕수수만을 재배하도록 오키나와인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거의 모든 땅에는 사탕수수를 키웠기 때문에 주민들이 먹을 야채나 쌀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설탕만 있는 지옥의 시기가 1747년 시작되어 1871년 100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사탕수수 재배나 설탕 제조 기술은 밖으로 반출 금지였고 반출이나 훔친 자는 사형이었다고 합니다. 질이 떨어지는 설탕을 제조한 사람에게는 족쇄 형벌이 돌아왔고 배고픈 나머지 설탕이나 사탕수수를 한 끼만 해도 채찍질에 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스마번은 화폐도 금지, 물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고혈을 짜내게 됩니다. 시민들이 꼭 필요한 일용품은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매기고 사탕수수는 헐값으로 매기는 수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빚을 못 갚게 되면 노비가 되는 결말입니다. 오키나와 시민들에게 있어서 설탕 제조 기술과 사탕수수의 맛은 달콤한 맛보다는 생지옥의 쓴맛이었습니다. 현재도 빚을 지게 만드는 시스템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오키나와 설탕은 사스마번의 독점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누키국 다카마스에서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를 다카마스 5대 번주 마스다이라 요리야스공이 지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드디어 사스마의 설탕 독점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다카마스의 의사였던 이케다 겐조와 그의 제자가 연구를 시작했으며 스승 이케다 겐조가 사망하자 제자 무코야마 슈케이가 이어받아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연구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 1788년 흑설탕의 섬 아마미 오시마의 세키 료스케라는 인물이 병에 걸려 아픈 것을 무코야마 슈케이가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병이 나은 세키 료스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탕수수를 아마미 오시마에서 가지고 나와 재배하는 방법을 사누키 다카마스에 알려주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1790년 처음으로 흑설탕 450근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4년 후엔 사누키산 흑설탕이 오사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1798년엔 최초의 백설탕 와산본도 오사카 설탕 시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누키의 미타니 재당은 에도 시대 중반 1804년부터 와산본을 생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